질문은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? 전 설명할 때 질문 받으면 무지 헷갈리거든요. 선생님은 뭘 믿고 그렇게 잘생겼어요? 네? 설명 들으시죠. 본동사의 시작이다.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선생님이 할 일 아닌가요? 이런 강제적이고 무미건조한 수업 백날 들어봤자 말짱 꽝이에요. 전 필! 느낌 있는 수업을 원한다고요. 뭐가 알고 싶으신데요? 선생님에 관한 뭐든가. 좀 부담스럽네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거든요.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깡순이가 없어져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 여자가 깡순이 잘 키워준다며. 몰라. 다시 데려가래. 진짜 깡순이 거기 안 왔어? 난 몰라. 어떻게. 야, 우리 어머니 하시면 나 쫓겨난단 말이야. 나 어떡해. 난 몰라. 야, 네가 꾸민 일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. 뭐라고?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한 일 아니야. 몰라. 아, 누가 시켰니? 시켰어. 저기, 나 모르는 일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. 어? 나 모르는 일이다. 네가 책임져. 아니, 애를 데려갔으면은, 응? 잘 키우면 될 것이지. 왜 또 데려가려는 거야? 어? 아우 머리야. 강순아. 뭐라고? 아니, 깡순이 왔다고? 깡순아! 아유,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지 않고서 한미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? 죄송해요. 사정이 그렇게 됐구만요. 엄마는 같이 안 오고. 말하자면 사연이 좀 길어요. 사연? 아니, 이 가방은 다 뭐야? 혹시 아주 온 거냐? 야. 아니,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? 아이고, 어머니도 참 성의도 급하시긴.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죠. 예, 깡순아, 얼른 짐 풀고. 아이고, 아니다. 가서 좀 씻자. 저 얘기부터 듣자. 어? 아유, 어머니, 깡순이 피곤해요. 얘기 차차 하고. 야, 아주 가만 좀 있어. 너는 궁금하지도 않아?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요.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죠. 깡순아. 아이고, 시끄러워. 아, 넌 좀 나가 있어. 네? 아, 좀 나가 좀 있어라. 정신 사나 죽겠다. 얼른 좀 나가. 네. 아휴. 네. 무슨 사연인지 얘기부터 들어보자. 받으세요. 아니, 이거 내가 너한테 준 통장 아니야. 같은 비자이기지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. 어? 내 이기지만 그냥. 엄마. 엄마 또 깡순한테 뭐 죄졌어? 뭐? 아니, 내가 뭔 죄를 줘? 아니, 똥마냥 강아지마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? 뭐? 똥,
똥마른 강아지? 야,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? 어? 왜 때려? 아니, 그러면 머리 만지지 말라 그랬지.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. 아, 왜 나한테 와플이야? 아들아, 공부해. 웃어서 안 줘. 별래. 저 녀석이 그냥 신난해 죽겠는데. 애미야. 네? 너 나 좀 보자. 네? 따라 들어와. 깡순이 가서 어서 짐부터 풀고. 얼른 따라 들어와. 네. 저기, 어머니, 왜 그러시는데요? 너. 아, 저기, 어머니, 그게요? 제가 한 게 아니고.